앵콜 첫 곡 오늘 밤 어디 무서워였고 혹시 느끼셨나요? 오늘 제가 한번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. 이 노래 한 노래 안에 여기 계신 100분의 모든 관객들의 카메라와 눈에 내가 접촉할 수 있을 것이냐 해봤는데 이게 좀 너무 그렇게 눈이 이렇게 가는 것 같긴 해서 별로 없다. 아마 혹시 찍으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시다 놀랄걸요. 갑자기 눈이 이렇게 쓱 왔다가 딱 멈췄다가 가고 그럴 거예요. 자, 새로운 앵콜 문화를 제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. 앵콜을 즉흥 이 즉석에서 하는 프리 앵콜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아니죠 정준구 실장이 만들었어. 네, 갖다 주시죠. 자, 이것은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내주신 티켓입니다. 이것은 컵은 드리는 거 아니고요. 그 안에 이 볼펜인데 이게 무슨 볼펜이냐면 MD 상품이 될 뻔했었지만 불량이 많다는 이유로 네, 상품으로 등록되지 못한 이나피스케어와 10cm가 함께한 예쁜 볼펜입니다. 이 물건들은 불량이 아니겠죠? 그래서 제가 뭐 할 거냐면요, 이렇게 제가 이렇게 뽑을 거예요. 뽑아서 제가 불러서 그분 계시면 계시겠죠 설마.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랑 인사를 하고 제가 노래 뭐 듣고 싶냐고 물어보고 네, 제가 그 노래 불러드리고 볼펜을 선물로 드리는. 네, 정말 이거는 북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굉장히 선진국적인 앵콜 시스템이거든요. 제가 잘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그 제가 생각보다 꽤 공평하게 잘 뽑더라고요. 여기서 한 명, 사이드 한 명, 사이드 한 명 이렇게 잘 뽑았는데 첫 번째 분입니다. 61번 어디 계신가요? 아, 어떻게 보내신가요? 네. 무슨 노래를 듣고 오신? 힐링이요? 이 부탁하시는 곡들을 제가 잘 불러내면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첫 곡부터 난관이 와서 네, 제가 연습이 안 된 곡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곡들만 그냥 보통 부탁하시거든요. 근데 잠깐만요. 저기 잠깐 시간 주세요.